NHL 2016-2017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개막 첫 주, NHL에서는 어떤 일들, 어떤 경기가 펼쳐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샤리 가이사키 2016-2017, 안양 한라는 7연승을 질주하면서 역대 최소 경기로 시즌 50승점을 돌파했습니다. 3연승을 달렸던 하이원은 다시 3연패에 빠졌고, 대미형 킬러 웨일즈는 일본 원정을 6전 전패로 마감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2016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10월 18일에 개막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에 출전할 국가대표팀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6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66회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이현석 기자,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온 박힘찬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힘찬 PD. 몸 상태가 아직 적응이 안 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별 차이 없긴 한데. 네. 일본 원정 좀 길었잖아요. 뭐 항상 일본은 여럿이 갔다 오니까요. 네. 근데 계속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약간 정신없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뭐 어제도 고향 경기 또 보러 갔다 왔다 그러고 네. 쉴 새가 없어요. 네, 경기가 10월 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에는 뭐 주말 리그들도 생겼고 퓨처스 리그나 뭐 코리아 리그 다 같이 열리다 보니까 더 많네요. 아무튼 잠시 후에 일본 원정 스토리 함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역시 NHL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막을 했어요. 10월 12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NHL 올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이제부터 뜨거운 승부들이 연이어 펼쳐질 텐데 이현숙 기자님 개막 첫 주 쭉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뭐 돌아오니까 반갑고 재밌는 경기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재밌었네요. 예. 그리고 또 결과가 아주 결과가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렇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계십니다.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NHL 개막 첫 주, 손상호 기자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네. 어떠세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또 밴쿠버 카낙스 경기가 끝났는데 네. 여기서 이겼네요. 3연승을 네, 내달리네 카낙스가. 와, 세 경기에 3승. 지금 뭐 거의 디비전 1위인데요? 네, 뭐 지금 그 30개 팀 중에서 그 무패 팀이 딱 두 개 있는데 템파베이와 밴쿠버 딱 두 개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최하위로 여기 계신 두 분이 다 예상을 해주셨었는데 뭔가 좀 네. 다른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아, 뭐 딱히 뭐 물론 뭐 첫 세 경기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경기가 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 세 경기 모두 다 좀 3피리어드 거의 막판까지 또 지고 있다가 그 거둔 역전승이어가지고 좀 더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밴쿠버 카낙스의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우선은 일단 뭐 이 기쁨을 좀 누리셔야죠. 밴쿠버 팬분들은 네. 예. 아 그런데요, 이게 애너하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애너하임이 오늘도 졌어요. 네 경기에 지금 4패입니다. 네, 애너하임이 4패죠. 예. 뭐 네 경기 다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경기를 제가 뭐 두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좀 무기력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 넘버원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뭐 햄프스 린드홈이나 그 이라인 공격수인 뭐 리칼 라킬 이런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좀 짜임새도 많이 그 없어진 것 같고 감독 스타일도 좀 뭐랄까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애너하임 또 졌다 보니까. 한번 믿어봐야죠. 또. 예. 아, 애너하임이 지금 초반 네 경기 다 지는 거 보면서 제가 또 그 비하인더넷 손상호 기자님 저중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 시즌처럼 좀 슬로우 스타터 기질을 올해도 보여주는 건지 좀 헷갈려서 제가 애너하임의 결과는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손상호 기자님이 개막 첫 주에 주요 이슈들을 뽑아서 좀 전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개막 첫 주에 가장 큰 이슈로 먼저 루키 선수들의 화려한 데뷔를 꼽아주셨네요.
예, 이번 시즌은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은 그 이번 시즌 역시 그 유난히 대역급 루키들이 많이 등장했죠. 예. 그리고 많은 루키들이 또 데뷔전 그리고 또 초반 그 첫 주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앞으로의 활약을 정말 기대케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토론토의 그 어스틴 매튜스의 데뷔전이 엄청났다면서요. 네, 대단했죠. 이번 그 2016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출신의 매튜스의 NHL 데뷔전은 그야말로 NHL 역사상 정말 역대급 데뷔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오타와의 토론토의 그 라이벌 경기였죠, 개막전이. 그러니까 매튜스가 경기 시작 8분 만에 매튜스 그 본인이 그 NHL 그 무대에서 처음으로 쏜 슈팅을 득점을 만들면서 이제 선취 득점 성공했고요. 예. 그리고 6분 후에는 1대2로 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두 번째 골이 정말 그 정말 멋졌어요. 그 혼자 오타와 수비진을 뒤 흔들면서 원맨쇼로 그 멀티골을 장렬을 했고 또 이 피어드 시작하자마자 또 역적골이자 그 본인의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는 이제 득점을 하면서 정말 그 데뷔전부터 해트트릭을 그 성공시키게 됐죠. 예.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신인이 데뷔전에서 그 해트트릭을 했던 것은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 픽 출신 선수가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했던 것은 그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이라는 게 참 루키 선수로서는 꿈 같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그 2피리어드 종료 3초를 남기고 그 라인메이트인 그 또 다른 루키 선수죠. 닐랜더의 기막힌 패스를 그 또 득점 성공하면서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죠. 그러니까 어스틴 매튜스가 NHL 역사상 그 데뷔전에서 그 네 골을 넣은 그 NHL 최초의 선수가 되면서 정말 그 토론토 팬들은 물론이고 뭐 저를 비롯한 뭐 전 세계 하키 팬들을 정말 경악시켰죠. 예. 하지만은 매튜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토론토는 연장에서 그 4대5로 역전패 당하면서 좀 매튜스의 좀 그 넥 데뷔전이 약간 빛을 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 네 골을 넣는데 팀은 졌군요.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매튜스 본인으로서는 최고의 경기였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정말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 매튜스가 올 시즌에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네. 한 시즌 한 50포인트 정도 해주면은 좀 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매튜스 경기력 자체가 그런 폭발적인 공격보다는 그 공수 양면에서 완성도 있는 하키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폭발적인 좀 공격력은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첫 경기부터 이제 네 골을 폭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그 인상 깊더라고요. 정말 데뷔전부터 네 골을 퍼붓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가 정말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매튜스의 데뷔전 네 골의 상대가 오타와예요. 네. 오타와 팬이신 이영수 기자님 마음 상태가 궁금해지는데요. 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겼기 때문에 저 신경 쓰지 않고. 아니,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게임 이후에 그 파트릭 클라인의 선수한테 매튜스 선수의 내 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어봤대요. 네. 어떤 기자가. 근데 라인 선수는 팀에게 2포인트를 남겨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승점이 먼저다. 예. 그래도 뭐 엄청 굉장히 인상 깊은 데뷔전임은 전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만 그냥 저희가 그 희생양이 된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경기 이겼으니까요. 실속은 챙겼으니까. 네. 지난해 오타와 수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흥분하셨던 이어스 기자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매튜스의 4골 소식이 저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스틴 매튜스 맹활약을 해줬고 이 외에 다른 루키들의 데뷔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데뷔전에서 또 그 전체 2픽 출신 그리고 4픽 출신의 패티르 라이네하고 그 에드먼턴의 예시 프루야비가 또 나란히 또 데뷔전에서 득점을 올렸어요. 예. 전체 2번 픽으로 매튜스에 이어서 지명됐었던 위니펙 대치의 신인 패티르 라이네는 그 제2의 오베치킨이라는 평가답게 그 첫 경기에서 파워플레이에서 그 강력한 스냅샷으로 골을 넣는 등 데뷔전에서 한 골 1어시스트, 2포인트 활약을 하면서 팀의 대역전승을 이끌었죠. 예예. 예. 네, 그리고 그 전체 4픽 출신의 그 에드먼튼, 그 예시 플루야비도 그 매튜스하고 라인에 비해서는 좀 묻히긴 했지만 데뷔전에서 득점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캘거리 플레임스가 그 전체 5픽으로 뽑았었던 전체 6픽이죠. 그 매튜 카츠옥이 또 그 데뷔 그 세 번째 경기만에 또 득점을 넣으면서 또 그 지난 2016년 신인 드래프트
그 전체 1순위, 2순위, 4순위, 그리고 6순위 선수 모두가 그 벌써 한 골 이상을 넣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밖에 2014년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출신으로 그 토론토의 또 다른 유망주죠. 미치 마너 역시 그 데뷔전에서는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좀 인상 깊은 활약을 하더니 두 번째 경기에서 그 골을 넣었었고 또 콜럼버스의 그 최고 수비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자크 렌스키도 두 경기에서 2포인트.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그 탑급 공격수 유망주인 트라베스 코네니도 두 경기에서 3포인트 올리면서 성공적인 루키 데뷔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수준급 유망주들이 정말 많이 나온 이번 시즌이만큼 올 시즌 신인왕 경쟁은 그 여느 때보다도 쟁쟁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 데뷔 전부터 이렇게 임팩트를 전해주는 걸 봐서는 올 시즌 루키들의 활약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개막 첫 주 루키들의 활약에 웃고 있는 팀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울고 있는 팀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팀 내 주축 선수들이 이제 시즌 개막하자마자 혹은 개막 직전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면서 좀 소속팀이 좀 불안에 떨고 있죠. 우선 그 시즌 개막을 앞두고 뭐 크로스미나 테리 프라이스, 패트리스 벌주런 같은 팀 내 독보적인 선수들하고 뭐 플로리다의 조나단 후볼도 또 세인트루이스의 제이든 슈어츠 같이 좀 떠오르는 젊은 선수들도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부상 그리고 또 좀 약간 질병 같은 걸로 좀 아직 시즌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상황인데 또 그거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또 부상이 속출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부상 선수 때문에 가장 심각한 팀은 어딘가요? 네, 아무래도 LA 킹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 킹스는 서부 지구에서도 그 강팀을 꼽히긴 하지만은 이번 시즌 그 별다른 선수 영입이 없어가지고 전력이 약간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정말 이번 시즌에는 정말 그 플레이오프 진출도 걱정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죠. 바로 네. 2012년 꼴리상 수상자죠. LA 킹스의 독보적인 넘버원 골인 조나단 퀵이 개막전에서 1피러드 만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사타구니 부상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상 길게는 그 네 달 동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LA 킹스 입장에서 정말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죠. 아, 넉 달이면 거의 시즌 절반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반 거의 그 이상 네. 정도이기 때문에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지금 한 경기도 채 다 못 뛰고 넉 달 결장이라고 하니까 아, 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에릭 킹스는 사실 이번 시즌 어느 때보다도 그 조나단 퀵에게 아주 많은 의지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업 골리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뭐 제프 자코프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 피츠버그에서 다른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글쎄 뭐 NHL에서 그 괜찮은 백업 선수들에게는 좀 많이 밀리는 선수였죠. 예. 안 된 선수였는데. 네, 뭐 사실 퀵이 지난 2013-2014 시즌에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재 세노세의 주전 골리를 맡고 있는 마틴 존스라는 좋은 골리가 백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에릭 킹스는 그렇게 큰 전력 그런 그 데미지가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백업 골리도 더 불안하고 그 조나단 퀵의 부상도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 보이네요. 예. 우선 에릭 킹스는 이 조나단 퀵의 좀 부재 때문인지 몰라도 3연패로 시즌을 시작하고 말았죠. 아, 올 시즌도 강력한 플레이오프 진출 후보로 꼽히고 있는 LA 킹스인데 시작부터 걱정이 큽니다. 자, 이 외에 또 부상 선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모처럼 그 리빌딩을 마치고 플레이오프도 노릴 수 있다는 걸 받는 버팔로 역시 시즌 시작하자마자 두 명의 스타 공격수를 부상을 잃었죠. 네. 그 올 시즌 포텐셜 폭발에 기대됐었던 2년차 공격수 잭 아이클이 개막전 바로 전날 연습 도중에 그 부상을 당하면서 그 늦으면 두 달 이상 그 빠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발목 부상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그 개막전에서는 또 하나의 스타 공격수인 에반더 케인 역시 그 상대 수비수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그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상 역시 길면 두 달 회복이 필요한 부상이기 때문에 버팔로는 어떻게 보면 팀의 그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클과 케인이 그 두 달 가까이 부상을 당하면서 좀 시즌 시작을 좀 불안하게 시작하게 됐네요. 예. 참 제가 아이클이라고 하면 지난 시즌에 손꼽히는 루키였고 올 시즌 기대가 됐던 2년 차인데 너무나 아쉽고요. 또 에반더 케인 역시 아 참 그 버팔로로서는 아픈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버팔로의 위안거리라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위안거리라면
뭐 좀 약간 건강이 그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라이언 오라일리하고 그 FA로 이번에 영입했었던 카일 오퍼소가 그 둘 다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위안거리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력은 그렇게 큰 그런 좀 손실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래도 아이크라고 에반더 케인이 많이 좀 그리울 것 같네요. 그러네요.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부상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잭 아이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생각난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코너 맥데이빗입니다. NHL 최연소 주장이 됐습니다. 주장으로 시작한 새 시즌인데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49살의 나이로 NHL 역사상 최연소 주장이 된 맥데이빗 역시 아주 좋은 시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에드먼튼의 라이벌인 캘거리와 그 두 경기에서 6포인트나 올리면서 그 플레이 오브 더 위크, 그러니까 2주의 선수상을 받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개막전부터 그 페널티 샷 포함해가지고 두 골 2어시스트 올리더니 두 번째 경기에서도 한 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그 두 경기 연속 3포인트를 올렸는데 매번 정말 그 맥데이빗을 보면은 아이스 타임을 얻을 때마다 그 아이스 그러니까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매번 찬스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른 선수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주장의 위용이 좀 서는데요. 맥데이빗의 활약 덕분인지 지금 에드먼턴이 개막 첫 주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 우선 캐거리와 2연전에서 2연승을 거뒀는데 그 2연전에서 무려 12골을 폭발시키면서 그 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드먼튼으로서는 11년 만에 첫 플레이오프도 노려볼 수 있을 듯한 시작을 하게 됐죠. 워낙에 어린 주장이라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훨씬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10대 주장 같지 않은 그런 리더십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 지난 그 시즌 세 번째 경기였던 버팔로전에서 이전 그 두 경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표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기 다음 날이 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휴식 날이었는데 그 주장 맥데이빗의 주도로 팀 연습을 가졌고 그리고 또 오늘 그 아까 끝났던 그 네 번째 시즌 네 번째 경기에서 그 캐롤라인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맥데이빗의 리더십이 이제 좀 그 여러 그 선수들에게 많이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맥데이빗 주장이 이끄는 에드먼턴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손상우 기자님으로부터 개막 첫 주에 주요 소식들을 전해들었는데요. 첫 주부터 정말 대단한 시즌이 예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밴쿠버에서 이렇게 좀 현지에서 좀 느끼시는 그런 네.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네. 밴쿠버가 좀 잘 나가니까 현지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좀 기대를 안 했었는데 3연승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좀 사실이네요. 하지만은 큰 기대를 안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팀들 또 젊은 선수들 위주로 또 많이 지켜보고 또 이제 그 NHL 한국에 계시는 NHL 팬분들에게 많이 또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뵙기로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NHL 개막 첫 주 소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경기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기 내지는 이현숙 기자님 본인이 가장 주목했던 경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오타와가 잘 나가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경기 토론토 힘겹게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이현숙 기자님이 템파베이를 우승 후보로 꼽아주셨고 뭐 템파베이 올 시즌 뭐 그 어느 때보다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지금 순위표를 보면 오타와가 거의 템파베이하고 동급인데요? 그냥 운이 좋았고요. 그냥 네. 세 게임 어떻게 잘 이겨왔고 네.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좀 여전히 뭐 수비가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긴 건 좋아요. 예. 그 빼박 게다가 7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토론토 몬트리올 잡아서 좋네요. 예. 아, 그거 잡은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연속 기자님이 선정하신 경기가 예. 오타와 경기가 아닐까 내심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예. 중립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경기 선정을 해주셨나요? 예, 제가 오늘 집은 경기는 내슈빌 개막전이었던 내슈빌과 시카고의 경기,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펼쳐진 경기입니다. 내슈빌과 시카고. 네. 이 경기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역시 제가 이제 서부를 제패할 팀이 이제 내슈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내슈빌을 일단은 이번 주는 내슈빌이나 아니면 동부의 제압자 템파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하려고 했는데 템파베이 매치업보다는 이쪽 매치업이 훨씬 더 나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상대가 시카고 하면 이제 뭐 최근 한 5년간 최고의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예. 이 팀과의 경기. 그리고 시카고도 이번 시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경기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올 시즌 서부의 최강자로 예상해 주셨던 내슈빌의 첫 경기 네. 어땠는지 얘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팀 뭐 앞서 소개를 간략히 주셨는데 올 시즌 기대가 되는 두 팀이죠.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관전 포인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팀들 하나씩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슈빌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PK 수벤 선수가 내슈빌 데뷔전을 갖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적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오프시즌에 가장 큰 트레이드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수벤과 웨버 이 선수의 트레이드 1대1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제 수벤이 웨버의 공백을 얼마나 잘 비벼낼지 이제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슈빌 유니폼을 입은 수벤의 모습 네. 어떨지 궁금했고 시카고 쪽에서는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시카고는 이제 시카고가 여전히 올해도 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부를 한번 던져봤어요. 네. 이제 패트릭 케인과 조너슨 테이브스 선수의 정말 초대형 계약이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두 선수가 셀러리 캡에서 2,100만 달러를 차지하는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계속 공격진의 깊이가 계속 얇아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셀러리 캡에서 매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이 내슈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깊이거든요. 공수진의 깊이가 거의 완벽한 팀이기 때문에 올해 내슈빌을 상대로 이제 시카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걸 제가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시카고는 여전히 올해도 탄탄할 것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스타팅 라인업이 발표됐을 때 그거를 딱 보고 연습 기자님이 좀 눈에 확 띄는 게 있으셨다고요? 예, 그 지난주에 포인트로 집어드렸던 부분이 있죠. 시카고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일단 케인 선수와 파나린 선수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 이 경기에서 바로 실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라인업을 보시면은 파나린, 테이브즈, 리카르드 파닉 선수를 1라인으로 내세웠고 신인인 모트 선수와 아니시모프 케인 선수는 같이 묶었습니다. 이 2라인. 그리고 하트먼, 크리게르, 호사를 묶었는데 하트먼 선수도 거의 신인과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신인들을 굉장히 많이 또 중요한데 기용을 했고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지금 보시면 다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격의 분산이라는 이 과제를 수행한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찰떡궁합을 했던 파나린과 케인을 떨어뜨려 놨고 네. 그 외에도 지금 분산이라는 어떤 타이틀 아래 지금 네, 변화된 그렇죠. 라인업을 보여줬던 그 쿠엔빌 감독의 라인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내슈빌과 시카고의 시즌 첫 대결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요? 예, 시작부터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플레이오프 때 딱 떠오른 라인이 있었죠. 이제 윌슨, 피셔, 닐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그냥 처음부터 딱 내면서 응수를 힘대 힘으로 바로 응수를 하더라고요. 예. 내슈빌은 일단은 보면 이제 피터 라비올라 감독이 예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시스템을 선호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바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강한 전방 압박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분위기를 처음부터 빨리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였고요. 네. 전술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경기 운영이 나왔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3대2로 내슈빌을 앞서고 있었고, 3피리어드 직전까지 시카고가 아무리 지금 선수가 빠져도 그래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카고의 그 강력한 공격진을 불과 11개의 슛으로 완벽하게 틀어막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내슈빌은 잘하는구나. 올해 우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였던 1, 2피리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골 차에 정말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드를 결국은 계속해서 지켰네요. 네. 경기 부분에서 이제 득점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파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시카고가 일단 기습을 하고 내슈빌이 반격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계속 경기가 흘러갔어요. 예. 1피리어드 보시면 호사 선수가 굉장히 기습적인 패스를 넣어줬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정말 이게 진짜 제가 이상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게 정말 골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기괴하게 들어갔습니다. 기괴하게요? 네. 이제 이게 1대1 찬스가 딱 났는데 리네가 딱 한 번 잡은 게 딱 퍽이 맞고 다시 바운드가 딱 되고 그게 들어갔는지 좀 굉장히 좀 설명하기에도 좀 애매하게 이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습으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얄마르솜 선수가 그냥 네트로 보낸 선수 퍽이 스크린을 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어떻게 넣으려고 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네트로 네. 보낸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아시아리그 이야기 다음 나올 거지만 어제 들어갔던 어제 하이원과 프리블리지전에서 결승골이 됐던 그 쿠마가이 고시 선수의 골과 예.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기습이라는 부분에서 성공을 했고요. 물론 뭐 두 골을 이제 몰아넣고 따라가는 형국은 아니고 한 골씩 넣는 장면이었지만 기습이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하게 들어갔던 장면이 두 골 다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예.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에서 두 골을 이제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2피리어드 후반에 이제 딜레이더 게임 페널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한 파워플레이 골을 한 골을 더 넣으면서 승부를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카고의 기습에 의해서 두 골 허용을 했던 내슈빌이 파워플레이 찬스를 다 살리면서 완벽하게 살려냈었어요. 그래도 내슈빌의 세 골을 보니까 그림이 전체적으로 패턴이 너무 똑같아서 제가 놀랐어요. 네, 거의 완전히 똑같은 그냥 방법으로 야, 나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격투기로 나 스트레이트 지른다 이렇게 하고 계속 그냥 스트레이트만 날렸는데 거기 계속 맞았습니다. 시카고가. 그래서 KO로 당하는 형국이라고 하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네. 좀 같은 패턴으로 세 번을 당했다는 게 좀 미체로웠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시카고가 2대3 한 골 차로 이날 패했습니다. 시카고의 패인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시카고의 패는 일단 이제 내슈빌의 그런 경기 운영 빠르게 딱 압박을 들어온 그런 능력에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 경기 중에 나왔었고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은 3피리어드에 시카고가 이제 내슈빌 선수들이 약간 이제 압박이 약간 약해진 틈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경기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압박을 넣어가지고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없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지키는 운영을 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 그 틈을 타서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예. 특히 파워플레이 부분을 좀 꼽아보고 싶은데 세 차례의 파워플레이를 3피리어드에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진짜 이거 굉장히 본 적이 굉장히 드문데 브렌트 시브룩 선수가 클로징 핸드 온 더 퍽이라는 페널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뉴트럴 존에서 딱 팀 퍽을 딱 잡고 우리 편 선수한테 핸드패스 식으로 딱 주면은 이게 딜레이드 게임 비슷하게 해서 페널티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워플레이를 하나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K 수벤 선수가 케인 선수를 이렇게 밀치면서 러핑을 딱 받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심판은 이제 케인 선수도 인벨리시먼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헐리우드 액션 판정을 해서 둘 다 나가는 이렇게 또 파워플레이를 못 잡았어요. 여기에서 그 부분도 이제 무산이 됐고요. 두 번의 파워플레이 찬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고 무산이 됐고 마지막 18분 14초에 페널티가 하나 더 나와서 파워플레이 상태를 잡아냈고 한 골 앞서는 상태에서 6대4에서 최종 공격을 펼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발목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아이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내슈빌 선수들이 파워 잡은 그냥 그대로 걷어내서 시간을 아예 벌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파워플레이 상태가 도구로 작용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3피리어드에 한 골차를 추격할 수 있는 장면을 다 날렸던 게 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자충수가 된 그런 느낌도 그렇죠. 있고 예. 그 기회를 날려보냈던 시카고였네요. 반면에 내슈빌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 내슈빌의 승리 요인은 제가 파워플레이에서 성공을 꼽았습니다. 역시 세 골을 넣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에 파워플레이가 리그 10위였어요. 근데 네. 올해 좀 더 도약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기본적으로 4명의 공격수와 1명의 수비수인 파워플레이를 두 조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수는 중앙에서 슈팅을 계속 날려요. 예. 근데 공격수 두 명이 그 슈팅 레인에서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스크린을 걸면서 슛 방향을 살짝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슛을 스크린만 딱 걸어주는 형식으로 계속 공격이 진행이 됐는데 그냥 여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시카고가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경기 내내 공격 옵션을 딱 찾는 찾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말 간결간결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패스 전개가 정말 빨랐고요. 그리고 상대 지역에서 수비가 딱 퍽을 잡았을 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딱 잡고 시카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수비가 딱 찾으면서 거기서 턴오버도 약간은 나오고 그랬는데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퍽 잡자마자 패스를 주면은 무조건 선수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깔끔한 경기를 펼쳤다는 부분이 역시 이제 여기도 승리의 요인으로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슈빌의 파워플레이에서의 성공 이것이 곧 승리의 요인인데요. 참 말씀도 그렇고 그 어떻게 파워플레이 할지를 시카고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세 번이나 당했고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결국은 좀 한 골차 패배로 이어졌던 시카고였습니다. 경기 이전에 관전 포인트로 아까 꼽아주셨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경기 보시면서 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먼저 PK 수벤 선수 네. 이 쉐이 웨버 선수의 공백 메웠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메웠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제 1대1로 메운 건 아니고 로반 요시 선수가 정말 잘해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의 공백을 이제 두 명의 좋은 선수로 좀 메우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경기에서 보시면 한 23분 가까이 뛰었습니다. 로반 요시 선수는 26분을 뛰었거든요. 수비수로서 23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데다가 수벤 선수가 파워플레이면 파워플레이, 숏핸드면 숏핸드, 이븐 스트렝스, 미븐 스트렝스 다 나와서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성공을 했고요. 예. 슈팅 블록도 4개를 해내면서 이 부분 역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잘 선수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해주면서 예, 뭐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게다가 또 작년에 라이언 조한슨 선수가 여기 내시빌 넘어온 뒤에 첫 슈팅에 바로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수벤 선수도 첫 슈팅에서 파워플레이에서 딱 바로 골을 득점해내면서 그 첫 골의 주인공이 수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파워플레이에서 내슈빌 파워플레이 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웨버 선수가 포인트에서 슛을 쳐주는 요거까지 이제 완벽하게 대체를 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슈빌 팬들에게 확실히 뭐 신고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첫 경기, 첫 슈팅, 첫 골이었습니다. 또 이 시카고의 공격진 올 시즌의 분산, 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날 경기를 통해서 본 시카고의 공격진의 깊이 어느 정도라고 보셨나요? 많이 얕아졌어요. 얕아져도 너무 얕아졌습니다. 사실 지금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기용을 했어요. 뭐 슈멀츠, 하트먼, 뭐 히노스트라자, 모트 뭐 이런 선수를 굉장히 많이 기용을 했는데 예. 큰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모든 뭐 지난번에 사실 빠졌던 선수들이 너무 대단한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브랜든 사드 선수도 빠졌죠. 2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 테오버 테레바이넨 선수까지 딱 나가면서 사실 지금 라인업에 이 두 선수가 있다고 하면 시카고를 이길 팀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수비진에서 이제 체코의 젊은 선수 미알 캠프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인상적인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소득인 것 같은데 공격 부분에서는 글쎄요. 아직은 답을 못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건 뭐냐면은 시카고의 스타 공격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파나린, 케인, 테이브즈, 호사, 아니시모프 이 선수들이 합쳐서 1포인트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 결국 뭐 화력의 분산이라는 과제조차 결국은 소득이 없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경기에서는 올 시즌에 변화된 어떤 실험이 먹히지 않았군요. 네, 경기 먹히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다음 경기를 이 경기가 그 다음 백투백으로 바로 이제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거기선 또 시카고 5-3으로 서력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현숙 기자님께서
2016년 이제 10월 14일 경기, 예, 내시빌과 시카고의 첫 경기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올 시즌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한 경기씩 네 파 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 다음 주는 제가 뭐 생각해 놓으신 경기가 있나요? 예, 동부의 이제 최강자. 로 뽑은 또 팀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템파베이의 경기가 굉장히 유력한데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있었던 플로리다의 경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애틀랜틱 수위 다툼을 하고 있는 오타와의 경기도 아 지금 템파베이랑 오타와가 다음에 붙어요 지금 맞아요 예, 예 오타와의 다음 경기 일정이 템파베이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만약 오타와랑 템파베이의 성적이 비슷하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 경기 기대되네요. 자, 오늘 NHL 개막 첫 주, 첫 시간으로 이현숙 기자님의 경기 리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경기들이 예정돼 있고 뭐 거의 쉴 새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올 시즌 또 그 중에서 모아서 좀 뽑아서 예, 시간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께 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66회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한 주 동안의 경기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안양 한라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텐데요. 일본 원정을 5승 1패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고 다시 홈 경기에 돌입한 안양 한라입니다. 10월 15일, 16일 주말에 안양 실내빙상장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홈 2연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 사전에 주목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현재 리그 1, 2위 팀끼리의 대결. 그렇습니다. 뭐 두 팀 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시즌은 이렇게 뭐 한 열 몇 경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치르면서 과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세가 좋은 두 팀들의 만남이라 더욱 기대가 됐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정말 실질적인 올 시즌의 가장 빅매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까지 있었는데요. 그 예상만큼 기대만큼 아주 뜨거운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15일 1차전 안양한라가 2대1로 한 골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참 팽팽한 흐름으로 가다가 1피리어드 2분 정도 남기고 다나카고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프레이블레이즈가 앞서 나갔었는데 이후에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김기성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균형을 맞췄고요. 3피리어드 다시 한번 얻은 그 파워플레이 기회에서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안양한라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경기 현장에서 이현숙 기자님 직접 보셨죠? 네, 직접 봤는데 굉장히 역시 팽팽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고 한라가 그렇게 또 잠깐 쉰 여파일까요? 또 그렇게 경기력이 썩 좋지는 못했는데 네. 블레이즈는 딱 뭐랄까 한라의 그 경기 스타일에 딱 맞춰서 분석을 많이 해온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한라로서는? 네, 굉장히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안양 한라의 전력이 블레이즈보다는 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나서 굉장히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작년에는 정말 상대가 안 됐거든요. 전승했었죠? 예, 전승도 전승, 플레이오프에도 압승을 했었고요. 근데 뭐 올해는 이제 홈 개막전에서 예,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뭐 마지막에 뭐 득점이 터지면서 이길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기성 선수가 시즌 15호 골, 득점선도 계속 나갔고 이날 경기 히어로로 선정된 선수가 맷달튼 선수였는데 그 굉장히 선방 쇼가 대단했어요. 예. 뭐 크리스 감독도 이제 달튼 선수가 점점 더 아시아리그 와서 더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예. 평가를 할 정도로 지금 달튼 선수는 사실 지금 계속 모든 경기를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도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 한 골차 승리에는 맷달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안양 한라가 이날 경기가 특별했던 게 아시아리그 통산 500번째 경기였어요. 이 특별한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역전승으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마무리가 좀 찝찝했어요. 네, 마지막에 있었죠. 경기 종료 부저와 함께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과정으로 그냥 애매하게 분위기 애매한 분위기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양할라 김현수 선수 비롯해서 뭐 콜 자렛, 로건 스테펜손, 알렉스 플란트, 마이크 테스트위드 이런 선수들 지금 다 페널티가 엉키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 어떤 상황이었나요? 장면을 딱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네트 앞에서 딱 플레이가 펼쳐졌는데 이제 김현수 선수가 서 있는데 콜 자렛 선수가 이제 그 네트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살짝 부딪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현수 선수는 그 부딪힌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팔꿈치로 자렛 선수의 머리 쪽을 가격을 뒤에서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콜 자렛 선수 사실 아이사키 선수가 머리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딱 맞으면 사실 가만히 있을 만한 선수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렛 선수도 당연히 거기에 응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펀치를 날렸고 그 부분에서 김현수 선수가 쓰러지면서 이제 또 난장이 시작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쌍방과실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두 선수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잘못을 했고 근데 여기서 또 콜이 굉장히 웃겼던 게 플란트 선수가 러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플란트 선수 빙판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알렉스 플란트 선수가 러핑 반칙을 받았는데 빙판에 없었다고요? 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심판들이 놓쳤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 다음 날에 이 부분에 대한 양 팀의 항의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사실 이제 페널티를 받으면은 그 원인을 제공한 김현수 선수와 자렛 선수만 이제 뭐 딱 받으면 끝날 만한 상황이었는데 예. 뭐 갑자기 뭐 스티븐슨, 플란트, 테스트위드 이런 선수들 러핑을 받은 거는 뭐 스티븐슨, 위드 선수야 뭐 러핑 올라와 있었고 마지막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좀 50보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니 빙판 위에 없었던 선수가 좀 황당한 러핑을 지금, 받는 건 예, 정말 결과인데요. 예 이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김현수 선수가 쓰러지면서 경기가 끝나서 많은 분들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예.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요. 다음 경기에 또 바로 출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뭐 경기 끝나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좀 큰 부상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 경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참 신경전으로 끝난 1차전이었고 바로 다음 날 16일 일요일에 2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도 3대1로 안양할라가 승리를 거뒀어요. 1피리어드 중반에 안정현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던 할라였고 2피리어드에 에릭 리건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카와이 타쿠마 선수 추격골이 나와서 2대1 정말 또 긴장된 한 골차 승부가 쭉 갔는데 3피리어드 종료 1분 40초를 남겨놓고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3대1 승리였네요. 이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쐐기골이 사실 좀 약간 행운이 따른 골이었어요. 또 이 부분도 이제 이 두 경기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예. 앞 경기에는 마지막에 이상한 콜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두 경기에서 판정이 약간 서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 사실 뭐 자차 뒤로 놓고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뭐 첫 경기 마지막 부분이나 두 번째 경기는 테스트 선수의 골을 보시면 퍽을 레트 뒤로 보내서 이제 도는데 거기에 심판이 서 있다가 거기 심판 스케이트에 딱 맞고 바로 이제 할라 선수 앞으로 퍽이 떨어지는 이런 심판의 어시스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피했어야 일단은 1차적으로는 피했어야 맞는 거고요. 네. 2차적으로는 그 맞는 장면이 심판이 스탑을 딱 걸다가 진짜 딱 절묘하게 방해 받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블레이즈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진짜 어시스트 해준 느낌으로 완전히 억울하겠네요. 블레이즈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시스트라고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무조건 피했어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뭐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건 선수의 골도 보시면은 스티븐슨 선수의 이제를 맞고 딱 방해 바뀌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안정희 선수의 첫 선제골 장면은 정말 멋있고 좋았지만 두 번째 뒤에 두 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도 따라 할라가 이기게 운이 딱 따라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운이 좀 따랐던 그렇죠. 이번 예. 2연전 안양 할라였네요. 네. 어쨌든 뭐 중요한 결과물을 승점 6점을 챙겼던 할라인데 일요일 경기 끝나고
현장에 있었던 박봉석 캐스터가 안양할라의 안정현 선수와 인터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제골을 기록을 했어요. 시즌 3억 골.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올 시즌에 아시아리그 개막전 첫 골을 안정현 선수가 넣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막 첫 두 경기에서 두 골 넣었는데 그 이후로 골이 없다가 15경기 만에 골을 추가했던 안정현 선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인 출장 시간을 받으면 골 넣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죠. 네. 이날 중요한 골을 넣었던 안정현 선수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아, 오늘 승리 소감은 뭐 물론 도쿠가 2등 팀이고 우리랑 제일 지금 빡센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고요. 계속 이대로 나가서 레귤러 시즌도 작년처럼 우승하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제 선제골을 먼저 내주고 물론 역전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골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첫 골을 기록을 해줬어요. 당시 상황이 좀 어땠었나요? 뭐 많은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 퍽이 딱 떨어졌을 때 제가 두 명이 앞에 있어서 제킬 수 있다고 힘을 제킬 수 있다 생각해서 그리고 그 골리가 저한테 그 슛을 많이 기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페이크해서 뒤로 돌아가니까 좀 공간이 생겨서 팀한테 뭐 제 역할이 지금 롤플레이어긴 하지만 저 팀한테 첫 골을 이렇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골 중요한 골을 기록을 해줬고 그 승리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 줬는데 글쎄요 이제 지난 시즌보다 오늘 벌써 이제 셋 골을 기록을 했고 도움 2개 공격 포인트 5개째입니다. 네.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본인의 좀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름에 그 아시아 리그에 더 공격적이게 적응하기 위해서 더 뭐 기술적인 건가 아니면 스피드적으로 많이 운동을 했고요. 또한 뭐 이번 시즌은 기회가 작년보다 올당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저는 소중하게 아끼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양할라의 안정현 선수였습니다. 아, 두 선수 제치고 골대 뒤로 돌아서 나오면서 멋진 골이었어요. 네, 정말 뭐 그 골 자체는 흠잡을 데 없는 멋있는 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레이즈 수비가 두 명에 달라붙었는데 그걸 이제 벗겨내는 과정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2위 간의 맞대결에서 한라가 연승을 거두면서 2위 프레이블레이즈를 승점 20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안양한라가 프레이블레이즈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11일 승리 이후에 정규리그 11연승을 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왜 그 2014-15 시즌 때 챔피언 결정전 때 3패가 중간에 있긴 했는데 네. 뭐 그 이후로 따져도 지난 시즌에 이미 정규리그 6전 6승을 했고 그쵸. 플레이오프에서 3전 3승을 했고 네. 또 올 시즌에 2승을 챙겼고 뭐 어쨌든 지금 프리블레이즈는 11연승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한라 선수진이 뭐 블레이즈 선수진보다 더 좋기 때문에 뭐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얘 1, 2위 싸움에서 아무래도 우위를 점했다는 부분이 한라 입장에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경기력 부분에서는 이제 뭐 코칭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네. 승리는 승리니까요. 예. 네. 안양할라가 프리블레이즈전 잘 마치고 이제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2연전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경기였는데요. 4-0으로 승리를 했어요. 사실 아이스벅스가 지난주에 사할린 상대로도 1승을 했고 이 직전에 하이원에게 2승을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은 껄끄러울 수도 있지 않았나 했는데 뭐 경기는 의외로 또 쉽게 갔던 안양할라였습니다. 1피리어드 후반에 5-3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테스트위드 선수의 팁인 선제골이 터졌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이 경기 봤는데 이게 카렐 필라 선수의 아시아리그 첫 골인 줄 알았거든요. 필라 선수가 뒤쪽에서 슬랩샷으로 중거리 슛을 딱 때렸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카렐 필라 첫 골이구나 해서 실제로 카렐 필라 선수도 심판한테 가서 그 퍽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첫 골인 걸 아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록은 테스트위드 선수가 팁인을 했다고 네. 그렇게 좀 기록이 돼서 뭔가 좀 본인도 아쉬웠을 것 같고 좀 아쉽겠네요. 다음 기회로 또 첫 골을 미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에 조민호 선수의 추가골로 2-0이 됐고요.
이후에 뭐 몇 차례 위기 있었지만 잘 넘겼고 김기성 선수의 골, 마지막에 신상훈 선수의 MT넷 골까지 4-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양할라가 시즌 세 번째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7연승! 근데 또 중요한 게 역대 최소 경기 18경기 만에 승점 50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사실 뭐 막을 팀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산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큰 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뭐 아무런 무탈하게 그냥 다 넘어가면서 예 올해 안양할라는 정말 예전에 이제 오지이글스가 승률 97% 달렸던 그 시즌이지 않습니까? 와. 거의 그 급에 버금가는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라가 뭐 라던스키 김원중 선수가 가벼운 부상으로 이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공백을 느끼기 힘든 그런 완승을 거뒀고요. 이번에 그 아이스박스도 조금은 좀 힘을 빼고 나온 느낌도 있었어요? 예, 그 헨리버크 코치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벅스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이원전에서는 주말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지 선수가 연일 뛰면서 승리를 챙겼었죠. 예. 근데 한라전에서는 오노코의 골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버크 코치도 이야기를 하는 게 선수들을 좀 쉬게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 발언의 정황을 보고 그리고 앞 정황을 살펴서 낼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 이번 6연전에서 하이원을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뭐 할라는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좋고 하지만 하이원은 우리가 딱 다 잡고 가겠다. 그래서 후쿠지를 좀 체력을 좀 온전시키는 전략을 예,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를 딱 노릴 만한 팀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우승권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예. 플레이오프를 노릴 만한 팀에서 딱 완벽한 그런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챙기고 확실하게 챙기자라는 전략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박스 입장에서는 이번 그 한국 원정의 포커스를 한라보다는 하이원 쪽에 네, 하이원 3전은 완벽하게 잡고 가자라는 딱 경기 전략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경기 끝나고 제가 안양할라의 김윤환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이날 경기에 히어로로 선정됐습니다. 정말 PK 위기 때마다 몸을 날리는 슛블락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셧아웃 승리의 주역인데 김윤환 선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의 주역 안양할라의 김윤환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0 셧아웃 승리를 거두는데 정말 김윤환 선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승리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일단 그리고 수비수로서 골을 안 먹고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PK 상황 때마다 몸을 날리면서 슛블락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늘 아이스박스 뭐 상대를 해보니까 지난 그 프리블레이즈전과 또 비교해봤을 때 좀 느낌이 어떻던가요? 일단 아시아리그 시합하면은 어느 팀이나 이렇게 쉬운 팀은 없는데요. 전에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펜스에게 몸을 대는 스타일이라서 디펜스가 조금 힘든 그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벅스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는 수비를 하면서 디펜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한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현재까지 안양할라가 성적이 너무 좋고 또 수비에서도 실점도 너무 적고 데이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강해진 모습인데 글쎄요, 올 시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궁금하고 잘 나가는 비결이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 앞으로 평창이 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뭐 대표팀이건 아니건 모두 일단 올림픽도 있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준비를 하면서 같이 몸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시합에 임하는 각오도 좀 더 열심히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예. 네, 그리고 메달튼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데요. 아시아리그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선수 개개인 특성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수비의 힘이 정말 전력의 큰 또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 전에 살짝 들었는데 그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새신랑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아내분께 고마움을 좀 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좀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내조부가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정경기 출장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합숙을 해서 밤늦게 연기라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필 또 오늘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직접 듣지 못하는데 네, 이거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을 하는데도 내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뭐 신혼이라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오순도순 잘 살기만 하면 크게 싸우지 않고 100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아, 우리 아내분께서 이 방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의 성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원 보내주시면 저희도 힘 받아가지고 시즌 끝날 때까지 뭐 챔피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정규리그 연승 이어가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우승해서 지난 시즌 이어서 2연패 할 수 있는 그런 시즌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김인환 선수가 이날 정말 잘해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모든 경기를 아내분이 와서 보신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날만 경기장에 안 오셔서 그 히어로 인터뷰하는 것도 못 보시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얄궂네요. 좀 갑자기 NHL에 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미치마가 선수가 아까 득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부모님 그 경기에 왔는데 어머니가 골 넣었을 때 화장실 가서 아들 골장을 못 봤다고.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유사한.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인환 선수가 그래도 아내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성 편지 형식으로 애정을 표현해 주셨는데 멋집니다. 이 방송을 꼭 그 아내분께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뷰만이라도 확실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안양할라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원인데요. 하이원이 지난주에 차이나 드래곤과의 3연전 그래도 수입을 하면서 승점 8점을 챙겼어요. 뭐 모두 다 쉽지 않은 경기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세 경기 모두 역전승이라는 뭐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3연승을 달렸는데 이번 주 좋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경기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주말부터 이제 니코 아이스벅스와 2연전을 가졌는데 두 경기 모두 패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2-4. 1피리어드 시작 59초 만에 선제골 내주고 쭉 이제 한 골 뒤진 상태로 3피 중반까지 이어갔는데 미커 쿠코넨 선수 추격골 나왔고요. 하지만 1분 만에 또 바로 골 내줬고 계속 이제 한 골 차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엠티넷 골 내주면서 두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에 1-4 세 골차로 졌는데요. 역시 첫날과 마찬가지로 딜라고 선수에게 선제골 내주면서 출발을 했고요. 1-1 균형을 맞췄지만 역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뭐 슈팅 장인이라고 했죠. 네, 마크 딜라고, 데이브 펑크 이 선수들에게 연속골 내주면서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마크 딜라고 선수가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어요. 2연전에서 4골에 1도움 맹활약을 해줬고 하이원이 차이나 드래곤전 수입을 했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편 그 지난 대명과의 경기에서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마스크로 논란을 일으켰던 후쿠지 유타카 골리가 마스크를 바꿨다고요? 예, 뭐 돌아가자마자 바로 바꾼 것 같고요. 예. 예, 돌아가서도 홈경기 뛸 때도 바꾼 마스크. 살린전 때부터. 네. 예. 보니까 작년에 썼던 거 예, 그냥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바로 빠르게 올바르게 조치가 됐구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올바르게만 조치가 된다면 뭐 본인도 잘못 뭐 의도치 않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이 계속해서 고향에서 도쿠 프리블레이즈를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어제 경기였는데 아쉬운 패배가 됐네요. 3-5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에 김혁 선수 선제골로 앞서 나갔는데 연달아 3골 허용하면서 역전이 됐고요. 하지만 2피리어드에 다시 브라이언 영, 미코 쿠코넨 선수 골로 3-3 동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3피리어드 중반에 정말 아쉬운 결승골을 내주게 됐고요. 마지막에 엠티넷 골까지
두 골차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를 고향 현장에서 여기 계신 두 분이 보셨죠? 네. 경기 예.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예, 제가 경기 전에 이제 박 매니저님, 이제 하이원 매니저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 벅스전에서 너무 성과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중국의 차이나전을 마치고 왜 또 요즘 온라인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말 중국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화요? 예, 그 이제 이천수 선수가 해설을 하면서 중국에서 오래 뛰다 보면 중국화가 된다. 아. 이 말이 또 이제 또 이렇게 되는데 그야말로 중국화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템포가 그러니까 차이나의 그 느린 템포로 딱 팀이 다시 돌아간. 이제 사실 오지나 크레인스와 같이 홋카이도 원정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게 다시 차이나를 만나면서 다시 또 이제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블레이즈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크게 해소가 되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1피리어드에 보시면은 이제 슈팅을 4개로 블레이즈 슈팅을 4개에 불과 4개로 굉장히 잘 막으면서 좋은 출발을 했는데 결국 예 사실 운이 좋은 골도 나왔습니다. 이제 김혜 선수의 골 같은 것도 보면 뭐 응당 골리가 막아야 되는 골인데 그게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쿠코넨 선수의 골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저쪽에서 다 만들어줬거든요. 이제 슬롯에서 슛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 저쪽에서 다 만들어줬는데 아 이런 경우에는 좀 잡고 하여간 잡고 다시 이제 분위기를 추스릴 수 있는 경기가 돼야 되는데 예. 아예 그런 부분이 안 나온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그리고 쿠마가이가시 선수의 골도 그 부분은 좀 막아줬어야 좋을 것 같은데. 네 번째 골이죠. 네, 그 부분은 사실 근데 뭐 골리 그런 실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박계영 골리도 그 골을 이제 실점을 하고 굉장히 본인도 본인에 대해 질책을 하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본인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이 딱 나왔는데 네. 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사실 하이원이 초반에 점수 그 뭐 승점을 많이 못 쌌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예 이렇게 승점을 또 못 따는 상황이 나와서 하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박스와의 2연전을 다 내주어서 홈에서 네. 사실 거기서 좀 승점을 따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프리블레이즈전 첫 번째 경기 좀 해볼 만한 흐름으로 갔었는데 또 이게 막판에 좋지 않은 흐름으로 끝났어요. 아쉬움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중국화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냥 예, 전반적인 경기력이 네. 팀 스피드가 좀 떨어졌다라는 네. 말씀으로 드렸던 겁니다. 팀 스피드가 사실 하이원이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예. 팀 스피드라 한다면은 뭐 단순하게 스케이팅의 그런 스피드보다도 뭐 패스라든가 슈팅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프리블레이즈보다는 많이 느렸다라는 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활동량 부분에 있어서도 네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의 활동량이 좀 더 많았고 적극적이었다라는 게 뭐 골 장면을 놓고 봐도.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1, 2피리어드 때까지만 해도 잘 경기를 풀었고 그다음에 또 실점 이후에도 바로 추격을 끝까지 해낸 모습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그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골이 이제 그 쿠코넨 선수의 세 번째 골. 네. 네.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주고 이때 이제 4-4 상황이었었는데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주고 그 상황에서 이제 상대 진영에서 퍽을 가로채고 신영윤 선수가 노룩 패스를 주고 쿠코넨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그 일련의 과정만 봐도 하이원이 쉽게 지금 뭐 벅스나 데미언 킬러 웰즈랑 같이 6위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일 수 있을 뭐 그 정도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팀 이라는 거는 증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집중력이었던 것 같아요.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 체력적인 부분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멘탈적인 부분이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봤던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그 두 가지 둘 다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박경원 골리가 네 번째 골을 실점한 장면도 그런 집중력 예 집중력과 부족? 정신력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대변해 주는 것 같고요. 뭐 이전에 이제 박기훈 골리가 선발로 나왔을 때 역전패가 많았었다라고 한번 방송에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예. 이번 경기도 그 연장선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박경훈 권리 같은 경우에도 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예, 많은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만큼 더 많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네. 하이원의 박기훈 골리가 시즌 6번째로 출장했던 경기. 하이원이 수비수들만 3골을 기록하는 경기였는데 결국 아쉽게 패했습니다. 미코 쿠코넨 선수가 최근 6경기에서 4골, 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안양할라 하이원 지난 한 주 먼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일본 원정을 다녀온 대명 킬러 웨일즈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일본 북해도 원정 6연전을 다녀왔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 오지 이글스를 만나는 6연전을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일본 쿠시로에서 10월 8일, 9일, 10일 3일 연속 경기를 치렀네요. 1차전 10월 8일 토요일 경기에서 6-2 크레인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봉진 선수의 선제골로 출발했지만 내리 6골을 내주면서 역전패가 됐던 경기였고요. 그나마 위안거리는 이제 이봉진 선수가 이날도 두 골을 넣었는데 두 경기 연속 멀티골, 뭐 계속해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날 2차전 10월 9일 비슷한 스코어네요. 5-2 또 크레인즈가 승리를 거뒀어요. 이날은 1피리어드 2분 만에 선제골 내주고 끌려갔던 경기였고요. 김범진, 박중현 선수가 한 골씩 만회하는데 그치면서 결국 세 골차 패배가 됐습니다. 인터뷰 하나 듣고 갈까요? 네. 박중현 선수가 이날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는데 만나보셨다고요? 네. 박중현 선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 아쉬워요. 일본 크레인스가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힘도 좋고 스피드도 있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이 원래 차이나 드래곤이랑 하다가 그 팀에 적응에 있어서 그런지 크레인스랑 해서 적응 못하고 계속 정신없이 1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EP 때까지는 조금 정신없이 플레이했다면 3패에 들어가서는 조금 정신 차리고 사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힘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3피지에는 그나마 조금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온 풀 경기를 보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크레인스한테. 그래서 내 마지막 경기는 정말 선수들끼리 진짜 단합해서 정말 좋은 경기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나 드래곤과 일본 제지 크레인즈는 역시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좀 특이한 거는 유튜브에 올라온 전날 풀 경기를 다 봤다고 하네요. 다 보더라고요. 선수들이 다 챙겨보고요. 경기 후에 이제 네. 숙소 들어가서 그걸 다 보는가 봐요. 네, 뭐 제가 찍은 영상을 가져가서 네. 보는 경우도 있고, 뭐 휴식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날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기들을 챙겨보고, 예, 자신이 했던 거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자, 박중현 선수 얘기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날 또 세 번째 연전이 이어집니다. 스코어가 다 비슷해요. 6-2 또 크레인즈가 4골차 승리를 했습니다. 1피리어드 2실점 후에 오연호 선수 추격골이 나왔지만 이후에 추가 2실점으로 힘을 잃었던 경기였네요. 오연호, 이동민 선수 한 골씩 기록했고요. 브렛 파넴 선수 도움 2개 추가했습니다. 엄연승 골리가 시즌 4번째 출장했던 경기였네요. 자, 크레인즈와의 3연전 6-2, 5-2, 6-2 뭐 비슷했던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함께 봤던 박힘찬 PD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세 경기 다 정말 비슷한 경기 흐름과 내용, 뭐 전제적인 기량 이런 부분이 세 경기 모두 다 비슷했고요. 뭐 마지막 3차전 때 이제 첫 번째 골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뭐 엄윤성 골리가 퍽을 이제 깔고 앉았는데 그거를 이제 스틱으로 이제 패드를 건드려서 그렇게 해서 밀고 꾸겨 넣은 게 이제 그 전에 심판 휘슬이 불렸어야 되는데 그냥 심판은 그걸 골 인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 경기 전부 다 비슷하게 대명 킬러 웰즈가 뭘 해도 안 되는 스피드도 못 따라가고 활동량에서도 못 따라가고 뭐 패스나 슈팅 이런 부분에서도 크렌즈한테는 역부족이었던 경기였었고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났을 때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멘탈이 붕괴가 되는 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마지막 경기 때 뭐 오윤호 선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인터뷰 끝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멘붕이 오더라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버거운 스타일의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윤호 선수의 얘기에서도 나왔듯이 크레인즈가 한 수 위였다라는 것을 뭐 느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것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3연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일본 팀들이 좀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팀이 있는데 네 팀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팀에 대한 대응책이나 방안이 다 다르게 준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팀하고의 차이가 좀 느껴졌던 부분이었고요. 앞서 뭐 프리블레이즈도 뭐 홈에서 상대를 하고 뭐 그렇게 경기들을 치러왔던 대명이지만 또 크레인즈하고의 상대는 또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예, 그런 좀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크레인즈와의 3연전 마치고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일본 도마코마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와의 3연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경기 10월 13일 목요일 경기에서 6대2의 스코어 오지 이글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1피리어드에 2실점을 하고 2피리어드 들어가서 이승원 선수가 골을 넣었고 16초 뒤에 바로 이동민 선수의 동점골 2대2로 균형을 맞췄는데 좀 아쉬웠던 건 또 동점골 후에 바로 41초 만에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에게 실점을 했고요. 이후에 추가 3골을 내주면서 결국 4골차 패배가 됐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선발 출장했는데 3피리어드부터 이제 엄연승 골리로 교체가 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차전이 그렇게 끝났고요. 15일 토요일 2차전에서 4대2 역시 오지글스가 승리했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 39초 만에 에치코 토모야 선수의 선제골 7분 뒤에 다카하시 세이지 선수 추가골 3대0까지 끌려갔었는데요. 아담 에스토콜레 선수의 연속골이 나왔어요. 한 골차까지 다가갔는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에게 파워플레이골 내주면서 2대4로 아쉬운 패배가 됐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이날도 엄연승 골리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는데요. 3경기 연속 출장했던 엄연승 골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마지막 3차전 10월 16일 일요일 경기에서 역시 같은 스코어 4대2로 오지글스가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가 좀 아쉬운 게 브렛 파넴 선수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앞서 나갔었는데 이 피리어드에 쿠디 슈웨이 선수 득점으로 한 골 차로 쫓겼고요. 3피리어드에서만 3골을 내줬어요. 아쉬운 역전패가 됐습니다. 3피리어드 슈팅수가 19대3 절대적인 열세였던 게 결국은 아쉬운 역전패가 됐네요. 자, 6대2, 4대2, 4대2 같은 3패긴 한데 오지 이글스가 좀 더 쉬웠을까요? 그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선수들 말로도 크레인즈보다는 오지가 상대하기가 좀 더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네. 얘기들도 있었고요. 제가 볼 때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전체적으로 오지 이글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렇게 팀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외국인 선수들의 발이 느린 부분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 예, 스피드를 못 받쳐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오지글스가 1, 2라인에 대한 뭐 비중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또 3, 4라인도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밸런스가 좀 안 맞는, 예. 예, 잘하는데 왜 안 맞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멤버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1차전 때 라인업 서로 이렇게 같은 한 장의 종이에 이제 다 출력이 돼서 나오는데 그거 보고 와 오지 이거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4라인까지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네, 거기에 4라인까지 다 네임밸류들이 있는 선수들로 포진이 돼 있어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경기를 펼쳐보니까 뭐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킬러 LG가 오지 이글스전마저 3패를 했던 거는 뭐 크레인즈전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똑같이 뭐 스피드 부분이나 아니면 그 활동량 부분에서 상대팀보다 뒤쳐졌던 거는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크레인즈전 때에 이제 6골을 득점했을 때는 그 중에 4골이 파워플레이 골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오지이그스 상대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븐 스트렝스에서의 골이 좀 많이 안 터져서 좀 걱정이었는데 예. 그나마 그런 부분은 오지이그스전에서 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넨 선수가 다시 이제 좀 분위기를 되찾았다는 거 그 부분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 랭킹도 보면은 파넴이 공동 1위더라고요. 김상욱 선수와 함께 네. 올라있죠. 믿고 가야 합니다. 파넴. 네. 파넴만이 희망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그만큼 이제 뭐 파넴이나 또 에스토클레 선수도 포인트 랭킹 보면 상위권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좀 분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민 선수나 이봉진 선수 다른 공격수 선수들한테도 좀 많이 포진이 그 분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현호 선수나 김범준 선수도 많이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노출이 됐다라는 거는 예 앞으로의 과제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네요. 네. 오지 이글스에게 3패. 뭐 크레인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느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얘기를 들려준 선수가 있어서 제가 저희가 인터뷰를 하나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승원 선수입니다. 오지 이글스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이 인터뷰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크레인즈랑 경기하면서 약간 일본 팀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스코어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스피드랑 빠른 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초반에 1피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약간 어느 정도 같이 저희도 공격하고 5대5 느낌 나게 경기를 했는데 아쉽게 실점하면서 순식간에 점수차가 벌려진 게 너무 아쉽고 그래도 저희가 조금만 더 집중하고 더 경기에 신경 쓴다면 남은 2연전에서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일단 양 팀 다 많이 집어넣고 핀치 빨리 들어오는 거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크레인스에 비해서 오지는 훨씬 더 피니시책이나 압박 같은 게 더 심했던 것 같고 반면에 그 오지 키퍼가 오늘 저희가 좋은 기회가 많고 슈팅 수적이 많았음에 불구하고 실점이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게 그래도 키퍼 부분에서는 오지가 더 나은 것 같고 디펜스 입장에서 수비할 때는 크레인스는 4번, 5번 디펜스가 뛰어들어오는 게 더 많지만 오지는 그래도 약간 포드끼리 하려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디펜스에서 맞기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이승원 선수의 얘기였는데 역시 그 앞서 상대했던 크레인즈와 그리고 이글스 상대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비교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오지 이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오지 이글스가 사실 시즌 개막 전에 가장 경계 대상. 그렇죠. 예, 많은 뭐 팀들로부터. 그랬고 뭐 안양할라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지만 오지 이글스를 경계하는 모습을 또 마르티네 감독이 직접 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시즌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지난 그 안양할라와의 오지 이글스와의 3연전 오지 이글스가 너무 예상외로 쉽게 내줬어요. 수입을 당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대명 킬러와의 일즈와의 경기도 돌아보면 뭐 대명 선수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이글스가 생각보다 더 쉽다 오히려 크레인즈보다도. 네. 글쎄요. 오지 이글스가 그 예상 밖의 전력이에요. 지금 물론 3패밖에 없긴 하지만 경기 내용이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저도 시즌 시작했을 때 이제 예측을 했을 때는 오지가 올해는 2위까지도 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안양의 블레이즈전에 갔을 때 크리스 와카바이시 감독에게 왜 오지가 왜 이렇게 부진할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와카바이시 감독이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기본적으로 오지는 선수 계약을 할 때 너는 1라인의 그 계약서에 선수들의 출장 시간까지도 그 출 롤 역할이 딱
정해져서 딱 계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선수는 1라인, 너는 무조건 1라인, 2라인 그 시간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너 3, 4라인, 넌 4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계약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물론 뭐 팀이 잘 돌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같이 약간 좀 삐걱될 때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라인, 3라인에서 잘하는 아무리 선수들이 잘해봤자 못 올라가요. 그러면 3, 4라인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지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의 차기의 스타 플레이어가 될 선수들 미리 점 찍고 이제 이 선수들에게 계약 보장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예.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지금까지의 슈퍼스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쿠지슈에이 아닙니까? 그 뒤를 이을 바통을 이을 선수는 다카시 세이지로 이미 딱 정해놨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네. 그래서 무조건 밀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지 이글스에. 1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다카시 선수는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근데 다카시 선수가 뭐 복귀를 하자마자 바로 테라오 선수를 밀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보장이라는 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입장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오지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하키는 성과가 딱 있는 선수, 아 열심히 뛰고 한 시프트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좀 더 팀의 역할을 크게 차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결국 오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어떤 팀 내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경기에 들어가서 뭔가 안 풀렸을 때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좀 움직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그런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오지어 크레인스가 약간은 이제 좀 딱딱한 일본 기업의 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이 이런 데서 딱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실패하는 게 결국은 이제 사실 그 프리블레이즈가 예전에 안양할라를 잡았던 이유가 굉장히 변화무쌍한 전략을 계속 택하고 라인업도 계속 바꾸고 맞춰가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득이 나왔기 때문에 딱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랑 완전히 상반된 노선을 오지는 걷고 근데 그게 지금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패까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까. 오지가 보니까 지금 제일 적은 경기 수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3패밖에 네. 없긴 해요. 안양할라에 네. 일단은 3패인데. 그렇고 네. 예 아직 다른 팀들보다 더 적은 경기 수만 치렀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뭐 또 일본 팀들끼리 또 플레이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경기들이 그게 중요하죠. 또. 이제 10월, 11월 이 기간 동안 국내 팀들이 이제 아시아리그를 쉬는 동안 있게 될 텐데 그때 좀 극명하게 나오겠네요. 어쨌든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어서 오지 이글스가. 예, 내용은 그런데 또 꾸역꾸역 이기니까. 네. 네. 아무래도 선수진이 좋으니까 네. 예, 어쨌든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자원 상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맞춰 나갈런지 뭐 어떤 결과물을 또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예, 뭐 저희가 굳이 뭐 일본 팀들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예, 들기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범주에 밖에 이제 그렇죠. 경기 내용이 네, 펼쳐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왜 이러나 계속 이럴 건가라는 게 좀 관심 예 내심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지금까지의 네. 또 흐름도 계속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 네 예 뭐 하이원과도 사실 전력 차가 꽤 나기 때문에 사실 하이원도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도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죠. 예. 킬러 웨일스도 수월하게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 이것도 감독 문제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연장선상으로 생각해보면 올 시즌 우리가 우승후보라고 생각했던 사할린 오지 이글스보다도 역시 도구 프리블레이즈가 안양할라와 더불어서 가장 지금 강력한 올 시즌 우승후보 좀 대권을 놓고 다툴 전력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 아직 뭐 상대적으로 네, 대한민국 팀들보다는 일본 팀들이 경기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11월 달까지는 좀 계속 쭉 예, 일본 쪽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확실히 뭐 프리블레이즈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예. 크레인즈나 오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사할린은 왜 이러지? 이런 왠지 사할린도 오지와 비슷한 그런 내부적인 고통이 있지 않을까? 예, 사할린도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사할린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아, 건데 예, 이것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분위기 락커룸 분위기가 지금 반쪽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계속 이제 문제가 있었었어요. 이제 사할림 그래서 뭐 베르니코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그 매니지먼트 쪽에 불만감을 표시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또 락커룸 분위기가 완전히 갈린 게 지난 프리블레이즈전에서 딱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세 번째 경기에서 사할린이 프리블레이즈 연장에서 잡지 않았습니까? 예. 세르게이 페츄라 선수의 이제 역전골로 잡았는데 그거를 축하하러 나온 선수가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사실 연장 결승골이 딱 터지면은 선수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다 축하하고 반기는 모습인데 거의 절반 이상 정도는 벤치에 남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할린이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라크룸에서 분열 이 부분이 굉장히 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수시로 이제 뭐 KSL이나 이렇게 선수 구성원들이 바뀌고 투입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융화가 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팀으로서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보이는 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결국은 아이스하키는 팀 스포츠다. 네. 네. 자, 다시 대명 킬러 웨일즈 얘기로 돌아와서 대명이 이번 일본 원정에서 6패, 승점 0 네. 챙기지 못했습니다. 해외 원정 첫 승이라는 목표를 안고 갔지만 실패를 하고 왔고요. 한때 승점상으로 5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다시 순위도 9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예, 뭐 아, 8위군요. 네. 차이나 드래곤이 9위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예상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1승도 네. 하기 힘들다. 승점 3점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더라도 뭐 승점 한 번에 3점 따기도 힘들 거다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 간 거였고 그 예상 범주 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하나씩만 발전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영상을 통해서 브레파넴 선수 인터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븐 스트렝스나 파워플레이에서의 그런 결정력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그전에는 뭐 브레파넴이나 애덤 에스토클렛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패스나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찬스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예. 물론 그런 결정력이 높아져야 되는 게 당면 과제이긴 한데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이런 이번 일본 원정에서의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이 없다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과제는 남아있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사실상 승점을 바랄 수 없는 정도의 전력 차가 났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대명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는 있죠. 네. 근데 뭐 에스토클레 선수도 그렇고 파넴 선수도 그렇고 이야기를 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은 있다는 건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좀 감 좀 찾았는데 또 너무 오래시거든요. 네. 아 휴식기에 들어가죠.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선수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얻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와서 종합선수권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종합선수권 대회가 있으니까 뭐 경기력 부분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상대하는 팀들이 안양할라 뭐 연세대 상무 글쎄요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가까이서 지켜봤던 대명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스스로들 뭔가 준비를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준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보였었거든요. 네.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글쎄요. 제 성격이라면은 지금 이 바닥 이 상황에 휴가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무장백 들고 링크장으로 찾아가겠지만 뭐 단순히 이제 무장백 들고 링크장에서 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되는 것은 또 아니고 예, 또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대명 선수들의 과제일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종합선수권 대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또 결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냥 계속 막 너무 페달을 너무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쨌든 계속 발전을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네. 이 다음 경기가 지금 맞붙었던 팀들이랑 다시 홈에서 맞붙는 네, 일정이기 때문에 비디오 분석 지금 이제 몸을 좀 쉬면서는 비디오 분석을 차분히 하면서 네. 이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같은 거는 이제 철저히 하고 이렇게 조금씩 그냥 이때까지 했던 루틴을 계속 해나가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 본인들도 이번에는 이렇게 6연패를 하고 하지만 이제 홈에서 맞붙었을 때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를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팬분들이나 아니면은 구단 프런트나 아니면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등등등 이제 선수단 외에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급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성적에 대한 조급증만 없다면은 그런 부담감만 없다면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급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면 킬러 웨일즈 일정을 보니까 참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8월 27일에 개막전부터 해서 51일 동안 24경기를 소화하면서 어느새 정규 시즌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11월 24일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의 홈경기 때까지 일단 아시아리그는 휴식기에 들어가고요. 그 전에 11월 중순에 종합선수권대회 이제 국내 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재정비해서 돌아오게 될지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왔군요. 차이나 드래곤과 일본 제지 크레인즈도 중국 치치하을에서 3연전을 가졌어요. 10월 14일, 15일, 17일, 금, 토, 월. 뭐 크게 뭐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즈가 수입을 했는데요. 5-2, 5-1, 2-0. 세 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크레인즈가 승점 9점을 추가하면서 28점, 이제 27점의 사할린 그리고 24점의 오지 이글스를 제치고 리그 3위로 뛰어 올랐네요. 크레인즈도 이제 하위권으로 예상되는 이제 두 팀은 확실하게 잡고 가는 모습이 나왔네요.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이라면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이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하이원한테 잡혔던 게 뼈 아프게 작용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일정을 보겠는데요. 안양 한라와 하이원은 같이 갑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녹음일이 수요일인데 안양 한라가 안양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두 번째 경기를 갔고요. 하이원은 또 고향에서 도쿠 프리블레이즈와 두 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 집결전이 이번 주말에 있어요. 10월 22일 토요일, 23일 일요일 이틀간 펼쳐지는데 토요일에는 한라와 프리블레이즈가 붙고요. 하이원과 아이스벅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한라와 아이스벅스의 대결 이어서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의 대결이 있습니다. 1시 반 경기, 5시 경기예요. 고향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진행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아, 집결전은 무료군요. 예. 아, 고향 경기는 네, 다 무료. 아, 그래요? 저 다 무료고 네. 그냥 편히 와서 경기 많아요? 네 경기나 합니다. 예, 뭐 오시는 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한번 오시고 그냥 진득하니 앉아 계시면 하루 종일 두 경기나 펼쳐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더 할 나위 없이 좋죠. 네. 참 흥미로운 대진들이 있어요. 이번 집결전 관전 포인트 한 가지씩 좀 꼽아 주시겠어요? 무엇보다 딱 눈길이 가는 매치업은 역시 첫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양 한라와 도쿠 프리블레이즈. 시즌 3차전. 예. 뭐 박빙의 모습을 보여줬던 두 팀이 이제 뭐 블레이즈는 블레이즈대로 이제 다시 또 정비를 할 거고 안양 한라는 불안했던 부분 이 부분에서 확실히 또 정비를 하고 올 거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고요. 하이원 아이스벅스 이 경기도 아까 니코의 전략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또 이대로 가면은 하이원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알고 당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예 재밌는 경기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 일요일 경기는 예 좀 오후 몇 뒤에 경기 하이원 토크 프리빌레이즈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인 것 같네요. 안양 한라의
연승 행진이 또 한 번에 고비를 맞을 것 같은 프리블레이즈전이 될 것 같고요. 하이원이 홈에서 아이스박스에게 3패를 할 수 없는데. 예, 아,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하죠. 예. 게다가 또 니코 원정은 무슨 결과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이 경기라도 진짜 잡아야 한라 하이원에게는 정말 중요한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첫날 토요일날 두 경기가 주목이 되는 거는 똑같고요. 안양할라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마치고 이제 국가대표 소집이 있고 유로 챌린지를 나가고 종합 선수권 이어지고 이렇게 또 계속 일정이 계속되는데 부상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뭐 푸블이랑 뭐 다툼이 있었던 거, 뭐 이런 부분도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감정이 남아 있다면은 예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니까 부상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하이원은 마지막 자존심이죠. 네, 수입만은 안 된다라는 각오로 그리고 하이원도 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좀 가져가야 이제 하이원도 휴식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긴 휴식기 동안 그 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놓고 끝내야 전체적인 나머지 시즌을 봤을 때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코하고는 승점 차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1점 차로 위에 한 칸 위에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이라도 더 이기고 위에 있는 상황에서 전반기를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중국 치치알에서 차이나 드래곤과 오지 이글스가 3연전을 갔습니다. 10월 21일 22일, 24일, 금, 토, 월요일입니다. 오지글스가 아무리 우려스럽더라도 차이나 드래곤하고는 그래도 뭐 예, 뭐 무난하게 예상대로 가겠죠? 예, 스피드 자체가 다르니까 무난하게 뭐 네. 9점을 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일본 팀이 또 치치알에서 경기하는 건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동안 대한민국 팀들이 치치알로 계속 갔었는데 네. 일본 팀들이 오랜만에 가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일본 JG 크레인즈의 3연전이 있습니다. 10월 23일, 24일, 25일, 1월화. 이 매치업이 지금 순위표상으로는 주목이 돼요. 지금 순위가 크레인즈가 3위, 16경기에 승점 28점이고 사할린이 4위, 15경기에 승점 27점입니다. 승점 1점 차야 이 3, 4위 팀끼리의 맞대결이네요. 예, 이번 주 최대 빅매치네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 나올 것 같고 사실 사할린이 원정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뭐 결과도 그렇게 썩 뭐 물론 뭐 승수는 많았지만 그렇게 뭐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뭐 루징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또 홈에서 사할린은 또 다른 팀이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이제 홈에서 다시 이 잃어버린 승점을 메꿀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이번 3연전을 통해서 3, 4위 순위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 쭉 이어가는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국내 소식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016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10월 18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어제 시작이 됐군요. 10월 18일 화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되는 대회입니다.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매년 봐왔던 대회인데 네. 올해 변화가 있다고면서요? 네, 플레이오프가 다시 생겼죠? 플레이오프가 생겼다. 경기 방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7팀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아시아리그 참가팀 3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인데 상무와 동양 이글스 일반부에 해당하는 두 팀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팀들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까지 대학 5개 팀 해서 7개 팀이 이제 풀리그로 각 팀당 6경기씩 가지고요. 이 풀리그 순위를 토대로 1, 2, 3, 4위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1위와 4위가 만나고 2위와 3위가 만나게 되는군요. 3전 2선승제 4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고요. 여기서 올라간 팀은 챔피언 결정전 5전 3선승제로 마지막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풀리그 한번 하고 끝났는데 네. 올해는 이제 플레이오프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을 것 같네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뭐 21경기 가지고 플레이오프 치르는 게 좀 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풀리그가 한 번으로 끝난 다음에 바로 플레이오프라서요. 그렇죠. 뭐 예전처럼 뭐 2007년 뭐 2006년 뭐 이때처럼 뭐
2차전, 2차 리그까지 하고 한 팀당 12경기씩은 해야 거기에서 1, 2, 3, 4위를 가리고 하는 게 좀 더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네. 뭐 지금 딱 봐도 1, 2, 3, 4위가 대충 눈에 보이긴 하는데 네. 네. 그런 뭐 경기 수가 좀 더 늘어나는 측면에서 많아져야 되는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가 생겨서 예. 상위권 팀들이 뭐 두세 경기 더 치른다는 거는 예,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 저희가 지지난 회였나요? 대학 퓨처스 시범리그 네. 소개를 드리면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경기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다. 네. 이번 코리아 리그도 경기 수가 일단 늘어났다는 거는 뭐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왕이면 좀 더 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권위 있게 네. 예, 좀 경기 수도 빵빵하고. 뭐 지금은 하루에 두 경기씩 펼쳐지고 있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은 하루에 한 경기씩 해서 뭐 TV 중계로도 좀 해주고 예. 예 플레이오프나 챔피언 결정 정도는 예 TV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네 꿈이 있습니다. 팬 입장에서 18일 개막전 결과 흥미로운데 이미 두 경기 승부가 났죠. 동양 이글스가 한양대 이기고 첫 승을 올렸고요. 개막전 네. 승리했고 상무와 연세대 경기가 있었는데 연세대가 이겼어요. 예, 승부샷 가서 이겼죠. 예. 승부샷을 가면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뭐 이겼고요. 뭐 사실 어쨌든 승부샷까지 끌고 갔다는 게 연세대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는 네. 증거가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상무가 이번 그 코리아 리그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팀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씹어 먹을 줄 알았는데 씹혔죠. 네. 첫날부터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주목이 되네요. 2016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경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소식이 하나 들리네요. 2016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대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대회에 우리나라가 참가를 합니다. 네. 뭐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작년에도 그렇고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대표팀이 참가를 했던 대회고요. 조금씩 이제 뭐 참가팀이나 형식은 조금 다른데 이번 그 11월에 이제 또 올림픽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출격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 참가팀이 대한민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폴란드 총 6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팀들을 다 만나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뭐 두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오스트리아전, 이탈리아전 두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 이제 원에이 때 만났던 팀들이기 때문에 예. 뭐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이탈리아전 좀 아쉽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번 대회 서력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예. 그걸 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예. 뭐 선발 팀의 명단 항상 뭐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자체가 진짜 뭐 언제 테스트 무대다 이렇기보다는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네. 좀 뭐 무조건 이긴다라는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올림픽으로 가는 준비 단계의 일환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국가대표팀 명단입니다. 발표가 됐어요. 백지선 감독, 박영수 코치, 김우재 코치 뭐 필두로 해서 선수들 쭉 발표가 됐는데 한번 보죠. 먼저 공격수의 김기성, 김상욱, 김원중, 성우재, 신상훈, 안진휘, 조민호, 마이크 테스트위드 한라 선수들이 다수 포진이 됐고 하이원에서 신영윤,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있고요. 상무에서 박진규, 이영준 선수 그리고 연세대 전정우 선수가 뽑혔어요. 그 수비수에로는 이제 김원준, 이동구, 에릭 리건 선수에 이번에 초청 선수로 알렉스 플란트 선수가 또 한라 소속으로 합류를 했고요. 하이원의 브라이언 영 선수, 상무의 조형곤 선수, 고려대의 서영준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골리에는 한라의 메달튼, 하이원의 박성재 선수. 마지막으로 훈련 파트너로 해서 한라의 박우상 선수, 연세대의 이강수, 남희두 선수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멤버들 쭉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 신상우가 왜 없지? 저도 그 생각. 아, 안양할라의 신상우 선수? 네. 아시아리그 때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름이 신상우였는데 네. 왜 국가대표 명단에 빠져있지? 라는 게 제일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신상우 선수 올 시즌 활약 좋은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경기를 다 챙겨봤고 네. 그리고 스탯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신상우 선수만한 선수가 안양할라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뭐 모든 상황에서 기용이 되고 그리고 뭐 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냥 이제 1차적인 뭐 슛 뭐 골 어시스트 말고 뭐 여러 가지 스탯들을 다 내보면은 신상우 선수만큼 열심히 뛰는 선수도 그렇고 득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뭐 존재감도 그렇고 이런 선수가 거의 안양할래 없는데 네. 아, 왜 안 뽑혔는지는 진짜 정말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네요. 어, 그 기록 스탯으로 봐도 네. 신상우 선수의 활약이 증명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득점 랭킹에서는 뭐 그렇게 막 아시리그를 씹어 먹듯이 뭐 최상위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인데 왜 이 선수가 전혀 언급조차 되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았는지에 네. 대한 정말 의문이 저는 굉장히 크게 드네요. 올해 진짜 역대급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안양한라의 신상우 선수의 역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저희가 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거의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 중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양한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닌가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대명 선수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아, 그렇습니다. 지금 훈련 파트너 선수를 제외하고 총 22명의 선수인데 안양한라 13명, 하이원 4명, 상무 3명, 연세대 1명, 고려대 1명. 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 소속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네, 뭐 글쎄요. 상무는 지금 공식 경기 한 경기 치렀거든요. 시범 경기, 시범 리그를 빼고. 코리아 리그 그렇죠. 한 경기. 코리아 리그 첫날. 네. 예. 뭐 연습 경기들이야 많이 했을 거고 하는데 글쎄요. 운동량이 적었을 텐데 분명 아시아 리그 예. 팀들보다. 네. 수비수를 보면은 사실 수비가 파고들기가 어렵긴 합니다. 킬러 웨일즈 이제 사실 들어갈 때가 수비밖에 없다고 봤을 때 네. 수비로 파고들기가 약간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김원준, 이동구 선수는 두 선수가 같이 페어입니다. 지금 그 안양할라에서 리건 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두 선수가 페어죠. 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 무조건 이제 딱 바뀌고 소위, 시작을 하고 소위 탑4군요. 그렇죠. 네. 사실상 탑4로 나온 확률이 크고 그리고 브라이언 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외인 선수 국가대표팀 1원으로 항상 활약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선발이라고 보이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영준 선수 뭐 전정훈 선수야 원래 뭐 대학생들 한 명씩 뽑지 않았습니까? 뭐 이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아 조영곤 선수도 있었죠? 예, 조영곤 선수가 이제 사실 뭐 조영곤 선수의 기량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기 감각이 사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가 예.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웨일 선수를 한 명, 뭐 김범진 선수, 오현호 선수 둘 한 명을 넣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작년 이제 폴란드 유로 챌린지 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실험적인 구성을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좀 더 한번 더 찾아보는 그런 느낌이 좀 세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실험적인 거라면은 뭐 대명이나 하이원에도 충분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리고 충분히 많은 경기를 치러왔고 경기력이 막 끌어올라올 만큼 끌어올라와 있는데 예,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뭐 하이원 선수들이 뭐 기존에 이제 자주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 테스트위드나 영, 뭐 신영희 선수가 뭐 참가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글쎄요. 그 외에 선수들도 충분히 한번 테스트를 받아볼 법한데 예, 물론 이제 뭐 하이원이나 대명 킬러웨이즈가 시즌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그렇게 많이 못 보여준 거는 사실인데 예, 예 그럴 거면 안양할라로 다 데려가지. 사실상 할라예요 예. 지금도. 그리고 예, 예. 예 골리가 둘밖에 없는데 지금 메탈튼 골리하고 박성재 골리인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리그도 계속 리그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 체력적으로 좀 쉴 수 있는 틈이 없는 계속 스케줄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좀 서드 골리가 한 명 더 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모든 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명단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이쪽에선 이게 아쉽고 이쪽에선 이게 아쉽고 할 텐데 글쎄요. 뭐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대회가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약간 뭐 실험의 의미
뭐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뭐 코칭 스태프의 뭐 생각이 있겠죠. 뭐 네. 예,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지만 뭐 그런 여기 계신 분들도 참 아쉬워하는 신상우 선수라든지 정말 그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주말에 신상우 선수 인터뷰나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 안양할라 관계자분한테 듣기로는 이번 그 신상우 선수 탈락에 대해서 그 패트릭 마리티네 감독도 되게 좀 많이 아쉬워했고 각별히 또 위로를 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네. 같이 화이팅을 하시죠. 네.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10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향에서 이제 합동 훈련하고 네. 떠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대표팀도 많이 성원을 해야겠죠. 뭐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네. 네. 계속해서 뭐 대표팀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더넷 66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군요. 오늘도 NHL로 해서 대표팀까지 10월에 정말 경기도 많고 이슈도 많고 얘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66회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또 바로 가신다면서요 현장으로. 예, 고향 가야죠. 고향 경기를 챙겨보시러 또 가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안양 경기를 챙겨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 캐스트도 열려 있습니다. 영상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과 함께 즐겨주시면 더 재미있는 팟캐스트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기자, 박힌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